5년 동안 매일같이 이용했던 출입구가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가드레일 공사를 하고 나서 말이죠. 농사를 지어야 하니 입구를 내달라고 요구했더니 돌아온 답은 자비로 자기 비용을 들여서 하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초 농사를 짓는 박선관 씨는 산을 찾았다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넘게 이용하던 산 출입로에 가드레일이 쳐진 겁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가드레일로 막아놓다 보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길에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2월달부터 거름도 주고 했어야 되는데 못 주는 상태예요. 이렇게 여기서 차를 세우고 나면은 뭐 사고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박 씨가 출입구를 만들어달라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민원을 냈더니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측량도 다시 해야 될 거고 그 측량을 요구했으니까 하면은 그 기간도 상당히 길고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가드레일을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국도 5호선 화천 원천리 1km 구간에 새 가드레일이 설치된 건 지난해 11월쯤 공사에만 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 1년도 안 돼 가드레일을 다시 떼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 낭비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도로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상급 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가드레일 교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하려면 협의를 해야 되죠. 공사 중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는 없었다라네요. 취재가 시작되자 도로관리사업소는 진입로 부분 철거를 시공사에 요청했고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로관리기관 간 불통 행정 때문에 혈세만 낭비하고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